자, 지금까지 우리 이제 쉐이더 부분을 다른 걸 보면서 이제 쉐이더 안에서 이제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을 이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색상이 이제 단색으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볼것중 하나는 이제 텍스처의 부분인데, 그러니까 쉐이더의 컬러 혹은 뭐 다른 여러 이제 연결되는 이제 슬롯들이 있죠. 뭐 그레이스케일로 들어가는 컬러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커스텀하게 어느 부분에 여러분 원하는 색깔을 넣을 것인가, 이제 그런 걸 하면 이제 텍스처가 필요합니다. 텍스처는 이렇게 2D 이미지로 된, 왼쪽에 보시면 이런 2D 이미지로 된 예, 이미의 그런 데이터인 거죠. 이거 주고 요게 그림 파일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색상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텍스처를 어떻게 이제 다루는지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텍스처를 어떻게 사용하냐, 여러분 블렌더를 사용하고 나서 이제 단순히 색깔 넣는 거 이제 여기 넘어서 이제 좀더 어드밴스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시프트에서 텍스처 보면은 애드에 이제 텍스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텍스처도 블렌더 내에서 만들어주는 자동화된, 그 수학 함수로 만들어진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브릭 체커 이런 거는데, 여러분 이제 이미지 텍스처 이제 그림을 넣어주는 거죠. 그림은 여러분이 뭐 어디서 뭐 블렌더 밖에서 포토샵으로 그리든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쓰든 그런 그림들을 이제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리드라는 이게 요 왼쪽에 있는 텍스처 이미지랑 가져와가지고 컬러 베이스를 넣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들어간 거알수 있죠. 쉐이더 볼 여기도 그죠. 이제 들어간 걸 이제 알수 있는데, 자, 가지고 보면은 어떤 색상 외에도 뭐 이렇게 텍스처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볼수 있는데, 그죠,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텍스처 안에서 이런 어떤 좌표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들어갈게, 벽지를 어떻게 벽에 바르느냐의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아주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건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텍스처에 뭐 UV라고 해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UV의 좌표에 따라 이런 텍스처가 들어가는 위치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텍스처가 어떻게 붙을 것인가, 이렇게 UV 좌표로 움직이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요 영역에 들어가는 이미지 그 범위가 있죠. 그걸 옮기게 되면은 E5로 이제 보이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텍스처에 어떤 들어가는 이런 텍스처를 붙이는 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 이제 뭐 UV 이제 텍스처가 들어갔고, 또 UV도 여러분들이 UV를 뭐 어떻게 쓰냐는 또 다르겠죠. 그래가지고 UV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보면 박스가 여러분 종이접 그 종이 그 펴기 그 보면은 이런 식의 육각 된, 뭐 이런 식으로 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UV면을 또 하나 넣어볼게요. UV를 이제 다른 거를 이제 넣어보면은 UV를 리셋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UV가 이제 다르죠. UV가 밑에 거, 위에 거 이런 식으로 UV 형태가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이제 좌표를 가지냐, 그거는 이제 UV마다 또 다를 수 있고요. UV가 지금 기본적으로 편거 있고, 좀두 번째로 넣은 거는 제가 리셋해서 단순하게 네모 박스로 이렇게 들어간 게 이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아까 또 말했듯이 이제 UV 좌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할수 있죠. 물론 객체의 좌표도 있지만, 얘네들의 어떤 그림을 요 객체에다가 어떻게 씌울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 이제 노드 안에서 이제 그 조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얘 보면은 그 텍스처가 들어간 보면 밑에 벡터라 돼 있죠. 뭔가 약간 보랏빛 그런 데 있어서, 그리고 요런 것들이 이제 좌표를 얘네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얘는 위에서 이제 쉬운 거 같고 여기는 옆에서 쉬운 거 같고, 이제 얘는 UV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UV의 좌표에 따라 한 거지만, 그러니까 UV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텍스처가 들어가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쓸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Shift를 해서 얘 보면 인풋에 보면 텍스처 코디네이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러니까 여기 항상 슬롯에 보면 왼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항상 인풋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가는 건 이제 아웃풋이고, 그리고 인풋에 텍처 코디네이터, 텍처 좌표란 뜻이에요. 텍처를 어떻게 붙일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설정한 건데, 그래가지고 텍처 코디네이터를 여기 보면 UV를 넣게 되면 일단은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UV가 펴져 있기 때문에 얘 UV가 없어요. 얘 중간에는 UV가 없죠. 얘는 UV들이 이렇게 있죠.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UV 없이 하면 제너레이트, 그때그때 생성된 방식으로 되는 게 있고, 이걸 넣게 되면 자 위에서 이렇게 쏜 듯한 그런 그 방식으로 텍스처를 이렇게 붙였죠. 위에 딱 붙이고 나면은 밑으로 쭉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됐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UV가 없이 뭐 이렇게 블렌더에서 텍스처를 넣을 때 그러니까 쓰는 이제 제너레이티드 방식이 이제 있고요. 다른 것도 볼게요. 그때 노멀로 이렇게 붙였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이것도 다르죠, 그죠? 각자 이제 목표나 그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generate다, UV를 쓰지만은 또 객체, 또 객체 오브젝트 방식이 또 있죠. 이것도 좀 다르죠, 그죠? 이것도 이제 generate랑 비슷하긴 하지만, 이건 이제 카메라. 카메라라고 하면은 카메라가 지금 보이는 방향대로 이미지를 붙이고 있는, 그 카메라를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미지가 뭔가 이렇게 이글이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나죠? 지금 카메라가 보는 요 시점에서 그 텍스처를 갖다 붙이고 있는 이제 방식이에요. 프로젝션처럼. 그러니까 영사기로 이렇게 빔 프로젝트 쏘듯이 이제 그렇게 이미지를 붙이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뭐 윈도우 뭐 이런 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요것도 이제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 리플렉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바꿔보시면 와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어가지고 지금 UV 혹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색깔이 똑같죠. 색깔이 해주고 같은 색깔끼리 연결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안에 벡터 값이라서 XYZ가 포함된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UV를 뭐 객체의 UV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은 요 안에 들어가는 얘 텍처를, 지금 텍처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 얘를 이렇게 안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물론 얘는 고정이긴 하지만, 안에 움직이게, 가정하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노드가 또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벡터에 보면 벡터라 돼 있죠. 아까 벡터에 이제 벡터의 매핑입니다. 매핑은 어떻게 이제 맵을, 그게 쉽게 맵을, 일단, 부착시키냐, 그런 조절을 하는 거야. 매핑. 지금 보면 색깔도 얘도 이제 똑같죠. 그래서 이걸 중간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위로 벡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벡터 부분을 조절하겠다. 벡터 부분은 XYZ 같은. 그러면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이 돼 있죠. XYZ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UV가 들어간 거지만은 얘 지금 보면은 로케이션 이미지의 요거 좌표를 한번 움직여보고 X축으로 움직여볼게요.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X축으로 당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른 것들도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위, 아래, Z축 이렇게 돼 있고 뭐 이거는 언제든지 조절을 또 할 수 있고요. 뭐 로테이션,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텍처의 로테이션들을 가할 수 있고 혹은 이제 스케일, 지금 보면은 지금 들어가는 간격이 좀 크죠? 이런 것들을 조금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텍처의 그, 요 스케일을 반복되지만 요거 스케일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0점이라면 큼직큼직하게 할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매핑 노드 혹은 텍처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단순히 여러분이 이제 요 텍처만 넣으면 이제 끝이 아니라 텍처를 어떻게 넣고 나서 내가 원하는 데에 넣고 조절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텍처 코디네이터, 뭐 매핑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또 계속 섞어 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좀 기본적인 거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갖고 앞에 이제 텍처를 여러분이 텍처 넣었다 쉐이더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쉐이더를 다루고 텍처를 여러분 이제 객체에다가 이제 넣으면서 조절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가를 이제 아시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무궁무진한 여러 이제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갖고 여러 이제 중간에 뭐 이제 뭐 혼합을 하겠죠. 혼합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노드에 따라 텍처가 들어가는 방식은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어떤 텍처는 예를 들면 요 모서리에만 모서리 주위로만 들어가게 어떤 거에는 움푹 들어간 요 안에만 들어가게 한다든가 뭐 텍처끼리 섞는다든가 이런 게 하면은 이런 텍처를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수많은 그런 노드를 통해서 그러면 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쉐이더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텍처나 이런 것들 쓸 때 그런 슬롯 같은 거를 이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보면은 지금 컬러라 되어 있는 게 노란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컬러는 RGB 값이 들어간 거고 이제 벡터는 이제 XYZ의 그러니까 밸류 값 X값, Y값, Z값의 세 개가 합쳐진 거에 그런 혼합인 거고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컬러 값인데 메탈릭으로 썼다 이러면은 컬러 값이 일종의 그레이스케일 값 으로 단일화되고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맞지가 않아요. 또 반대로 그레이스케일 값 단일 값인데 베이스 컬러에 넣어봤자 흑백 맵으로 되는 것 뿐이에요. 가지고 이걸 넣어보고 이러면은 지금 컬러가 이거면 이제 RGB 값 RGB 값이 세 개가 합쳐진 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인풋에 밸류를 한번 넣어. 밸류는 이제 숫만 있는 거죠. 자 이거를 1만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회색 검은색? 요것뿐이에요. 회색, 검은색? 물론 이제 더 올라가면은 더 하얗게 초과되는 거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이런 슬롯을 연결할 때는 올바른 색깔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컬러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색깔을 다 넣어보고.
밑에 이제 에미션에 한번 넣어볼게. 에미션에 연결을 해갖고. 자, 에미션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컬러는 컬러끼리 들어가고, 스트렝스 값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 이제 밸류 값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여기 회색이니까 뭐 이건 똑같겠죠. 이걸로 이제 조정해도 이제 되지만은, 만약 이거를 컬러 값으로만 연결을 해버리면 그냥 RGB 값 고정된 거에 그냥 스트렝스 값으로 고정이 되는 거. 더 이상 이제 뭐 조절을 할 수가 없죠. 이거를 밝기를 키우지 않는 이상. 뭐 얘를 이제 밝기를 키우면은, 뭐 예를 들면 컬러에 브라이트 컨트라스트 이렇게 해갖고 뭐 브라이트를 좀 높인다든지 이렇게는 할수 있지만은, 그래갖고 웬만하면은 그 슬롯 값을 물론 나중에 뭐 컬러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러면 뭐 여기 보면 세퍼레이트 뭐 RGB 컴바인 컬러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보면 RGB가 돼 있죠. 여기도 색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게 갖고 뭐 R 값, 그린 값, 블루 값 해갖고 세 개를 또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넣어갖고 다 회색 값이죠. 그럼 RGB 채널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각자 갖고 있는 그런 리니어 스케일 값을 이제 조절해갖고 합쳐진 게 혼합된 값이잖아요. 그래가지고 RGB 값 컬러 여기도 RGB로 넣어볼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R 채널 R 값 0에서 1까지, 그린 0에서 1까지, 블루 0에서 1까지 이세 개가 혼합된 복합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가 합쳐진 값이 이제 노란색으로 된게 이제 들어간 거라 볼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베이스 컬러 들어가면 색깔이 이런 핑크빛으로 나온 거. 그래갖고 웬만하면 물론 이제 굳이 꼭 일부러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를 뭐 이제 색깔을 안 맞추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가지고 색깔별로 이제 보면은 쉐이더는 쉐이더에 초록색만으로 되어 있죠. 가지고 여기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서페이스 들어가면은 이렇게 색만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쉐이더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들이 빠지죠. 그러니까 순수한 색깔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색깔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올바른 그 컬러 색깔을 맞추는 게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지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서 뭐 텍스처나 이런 거 노드들을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예시를 많이 볼 테니까,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색깔별로만 슬롯을 맞춰주는 게 좋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색깔이나 이런 걸 노드나 이런 것들 한번 연결해 보시고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는 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